지금 경축광장으로는 오금철 항공군 대장의 지휘차를 선두로 군종 로켓 조종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위적 국방공업의 역사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평생을 바치시어 부어주신 애국의 녹과 숨결이 그대로 맥동치고 있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농지의 정력적인 영도의 손길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첨단 무기들의 장엄한 흐름을 바라볼수록 강력한 자비적 전쟁 억제력을 가진 존엄 높은 선군 조국을 세계의 령마리 위에 도높이 하나 올리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에 대한 경호의 종을 금치 못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입니다. 역사는 총포성이 울리는 두 차례의 전쟁에서뿐 아니라 포성 없는 미중류의 가장 격렬한 전쟁에서 이룩된 전승의 기적도 알게 되었으니, 진정 그것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농지께서만이 빛나게 실현하실 수 있은 세계적인 위협이며, 당의 령도를 받는 백두산 혁명 강군만이 떨칠 수 있는 승리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룡한 전투비행사들이 이리한 수령님의 탄생 105돌을 경축하여 105이라는 숫자를 하늘에 새기며 또다시 광장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어떤 침략자들도 일격에 침묵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타격 집단, 조국소의 억센 포금으로 강화발전된 우리의 군종 로켓트 무력은 원수들의 정수리에 증오와 복수의 번개를 칠 최후 결전의 시각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군 용장의 손길 아래 동방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켓트 강국으로 우뚝 솟구쳐오른 선군 조선의 위력을 떨치며, 다중화되고 현대화된 우리의 전략군 로켓트 총대들이 리병철 육군 대장과 김문학경 전략군 대장의 지휘차를 앞세우고 들어서고 있습니다. 북 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그 나날이 자주적 근위병이 되느냐 아니면 노예가 되느냐 하는 역사의 갈림길에서 사탕아리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총아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철의 진리를 밝히시며, 조국 수호를 위한 전대미문의 초임길에 단호히 나서신 위대한 장군님. 총대가 강해야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인민의 자주적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시고, 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헌신의 사업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9년 7월 3일 우리 혁명 무력의 중추를 이루는 주체적 전략 로켓군의 창설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역사적 대업을 이룩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성된 정세와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주체적인 화력 파격 전범투를 밝혀주시고 정력적인 영도로 전략군을 소형화, 정밀화된 핵타격 수단들을 갖춘 강력한 군정으로 강화발전시켜 주시었습니다. 우리 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 그 어디서나 지구상 한끝에 있는 적들까지도 모조리 차단하여 소정밀 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소멸할 수 있는 위력한 탄도로켓을 극진히 갖춘 우리의 전략군은 수용결사의 제일 가는 핵보검, 적극결사 수호의 핵보검입니다. 만약 낡은도 미제와 그 주고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핵탄두를 장착한 우리의 위력한 전략 로켓들은 무자비한 핵선제 타격으로 미국 본토를 포함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을 순식간에 생존 불가능하게 초토화해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진정 세계를 진감시킨 조선의 민족사적 대승리들은 경려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우리 서국과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 존엄 높은 인민으로 내세우시려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삼가 드리신 최대의 경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신 핵무력 강화의 길을 보람없이 걸으시어 우리 서국을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려세워주신 것은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업적 중에 가장 거대한 업적입니다.
승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설하에서 안